몇 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에이전트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트 혹은 리플렉스 에이전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플래닝 에이전트 혹은 리플렉싱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리플렉싱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에이전트를 우리가 리플렉싱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지, is, consider how the world is, 지금 어떠한지만 신경을 써지,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이익이나 혹은 손해를 받을 것, 가질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에이전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플래닝 에이전트는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 결과가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혹은 어떤 손해를 줄 것인가를 계획을 하면서 움직이는 에이전트를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옵티멀과 컴플리트 플래닝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옵티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 중에서 가장 좋은 방안인가, 이것이 옵티멀이고, 컴플리트 플래닝은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가 컴플리트 플래닝입니다. 이 두 가지 옵티멀과 컴플리트 개념,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에이전트를 생각한다 그러면 얘의 목적이 여기 있는 하얀 점을 다 먹는 거예요. 푸드를 다 먹는 것이 목적인데, 얘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코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우리 코스트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면은 코스트를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다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 그게 옵티멀이고, 코스트는 생각할 것 없이 어쨌거나 다 먹을 수 있으면은 그것은 컴플릿입니다. 따라서 옵티멀은 컴플릿 플래닝 중에서 하나가 옵티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플래닝과 리플래닝도 있습니다. 플래닝은 컴플릿에 연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플릿과 플래닝이 서로 매칭되고, 그리고 이 플래닝이 옵티멀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계속합니다. 이게 과연 최적일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는 거죠. 바둑을 두면서 이쪽에 두면 어떨까? 저쪽에 두면 어떨까? 그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그 결과를 유추해본 다음에 어떤 판단을 딱 내리는 거죠. 그래, 여기다 두자. 그게 리플래닝입니다. 따라서 리플래닝은 플래닝 중에서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리플래닝이 되는 거죠. 얘가 입장에서 여기 다양한 방안으로서 먹을 수 있겠죠. 여기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쭉쭉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쭉 와서 따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비용 대비 효용 면에서 최적의 방안인가, 그것이 리플래닝이라는 거. 개념 차이가 바로 나오죠. 리플렉스와 플래닝, 옵티멀과 컴플릿, 플래닝과 리플래닝. 리플래닝은 프리캘큘레이션, 사전에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작성할 에이전트는 두 가지를 다 해볼 겁니다. 첫째는 이제 지금 무조건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는 리플렉스 에이전트도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좀 생각해보면서 결과를 생각해보면서 동작을 결정하는 플래닝 에이전트도 만들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개념은 지금 정리를 하셔야겠죠.